허물 없이가 오늘 찾은 곳은 제주도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입니다.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신기하고 특별한 물고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럭씨가 심호흡을 하며 수면에서 아래쪽을 관찰해봅니다. 수많은 고등어들이 보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잠수를 시도합니다. 이곳은 수심이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중간층에 머무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고기는 흑점 줄전갱이입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줄무늬 전갱이 또는 심아지라고 부르는 어종입니다. 우럭씨가 신기한 생물을 발견했나 봅니다. 전갱이들 밑으로 가오리가 보입니다. 흑가오리입니다. 가오리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봅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볼 생각입니다. 몸길이가 최대 3m까지 자라는 대형 가오리입니다. 서해, 남해, 일본 등의 북서태평양에 분포하는데 꼬리에는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 쪽은 검은색이지만 배 쪽은 흰색입니다. 우럭씨가 다른 생물을 찾아봅니다. 낯익은 가오리를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해봅니다. 예전에 사이판에서 봤던 얼룩 매 가오리가 지나갑니다. 이번엔 물고기에게 접근합니다. 무명갈 전갱이입니다. 최대 1.5m 이상 자라는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다이버들에게는 자이언트 트레발리 또는 잭핏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여기 있는 개체들도 최소 1m는 넘어 보입니다. 우럭씨가 다른 물고기를 찾습니다. 자이언트 그루퍼가 지나갑니다. 한국말로는 대왕발이라고 합니다. 바릿과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어종입니다. 서물옥씨가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 위쪽을 올려다봅니다. 무태상어가 지나갑니다.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가까이 접근해봅니다. 무태상어는 크기가 3m까지 자라는 대형상어인데 요즘 한국 바다에서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상어가 우럭씨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황하지 않고 상어를 지그시 쳐다봅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무태상어는 드물지만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 상어입니다. 이곳의 상어는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상어의 지느러미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럭씨가 수면으로 올라오는데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수면에 고등어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전갱이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럭씨는 잠깐 쉬려고 했는데 옆에서 지니씨가 잠수를 시도합니다. 지니씨는 제주 아쿠아리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물고기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물고기들 속에서 어떤 물고기를 찾는지 궁금합니다. 지니씨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물고기를 찾습니다. 찾고 있던 물고기를 발견했나 봅니다. 대포알 같은 참다랑어들입니다. 절대 멈추는 일 없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닙니다. 참다랑어는 아가미 자체 근육으로 호흡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유영해야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제주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초로 참다랑어 전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럭씨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다시 잠수합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은 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찾고 있는 상어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상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아쿠아리움에 몇 마리 없는 상어지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브라 샤크입니다. 최대 2.5m까지 크는 대형 상어이지만 성격이 온순하여 위험한 상어가 아닙니다. 몸과 꼬리를 휘저으면서 굉장히 느릿느릿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지브라 샤크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다가도 바닥에서 조용히 쉬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곳에서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럭씨가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상어들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가면서 올라와야 합니다. 우럭씨는 물 밖에도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바깥쪽에 수조가 몇 개 있습니다. 작은 수조 안에 거북이가 들어있습니다. 아파 보이는 붉은 바다 거북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아쿠아리움에서는 자연에서 다친 생물들을 치료하여 다시 방사하는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아쿠아리움 프리다이빙은 서물옥 씨에게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